가긴 하지만 승리는 한 팀만 가져갈 수 있고 이 남은 9.7초에 따라서 오늘 경기 결과가 가려질 수도 있겠습니다. 남은 시간 9.7초 뒤지고 있는 KCC의 중요한 공격 만나보시죠. 이정현 돌파 올라갑니다. 득점 놓쳤어요. 시간 있습니다. 안 됩니다. 그러나 데이비스 만들어냅니다. 이 민소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길게 경기 종료. 아 마지막 전찬희 감독의 용병술이 대단합니다. 네, 데이비스 선수를 투입시키기 주요했어요. 이런 드라마가 있습니다. 군산에서의 시즌 전승 그리고 데이비스의 미소와 함께 전찬진 감독의 커리어 첫 지면승이 완성됩니다. 아, 네 오늘 전자랜드 상당히 좋은 경기를 해줬는데 또 마지막에 데이비스 선수가 경기를 끝내버리네요.